저의 급식 친구입니다. 저희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친구인데 그래서 다 먹여줘야 돼요. 거절도 많이 해요. 근데 신기한 건 인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오히려 안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주고서 또 옮겨줘야 돼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얘가 갑이고 제가 을처럼 보이는데 저는 을이 아니라 병 정도 되거든요. 최하위 계급이에요. 중간에 을이 있긴 한데 그 을 자식은 밥을 먹이기만 하지 지금처럼 저처럼 웃음 서비스는 없어요. 그래서 갑도 병인 저를 더 좋아해요. 부르기 더 쉬우니까요. 제가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테이 카카오예요. 테이 카카오! 닥쳐. 멈추는 거 들었죠? 이럴 때 희열을 느끼네. 제가 미쳤나봐요. 저는 풀떼기만 먹어요. 단백질은 오로지 그녀가 흘렸을 때만 섭취할 수 있죠. 이럴 때도 저는 웃어야 돼요. 계약상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. 갑자기 흥이 나면 맞춰줘야 돼요. 장난에 무조건 답해줘야 돼요. 이게 뭐냐면 밥인데 쌀로 만든 거야. 가끔씩 의아하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.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금방 저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생각하면 질리기 마련이거든요. 가끔씩 나에겐 여전히 새로운 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. 물을 주는 척 하면서도 안 줄 줄 알아야 되고요.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. 아! 맛있다! 이렇게 해야지.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어서라도 받아먹게 돼 있어요. 오늘은 굉장히 잘 먹는 편이에요. 인간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렸을 때 먹는 양이 훨씬 많대요. 저보다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었었어요. 저 눈빛은 내가 뭘 먹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. 하나 줘볼게요. 어차피 뱉을 거거든요. 적극적인 손짓이에요. 맛있다. 네가 갖고 있던 게 제일 좋았던 거야 라는 교훈을 주는 방법이에요.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와인이 뭘까요? 바로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와인이에요. 굳이 내줄게. 야! 진짜? 방금 이 수법은 물쓰나미로 혓바닥에 있던 걸 다 밀어버리기예요. 네. 가끔 앙상블도 해야 돼요. 엄마 맞아. 그치. 칭찬도 잊지 말아야 돼요. 실패.